네가 똑바로 못 껴서 그래 이 새끼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와 있고요. 우리 상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자의 신발 상자. 잠깐 멈추고 상자입니다. 뾰로롱. 뾰로롱은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원래 이렇게 먼저 했었는데 네. 네, 올리드님이 따라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따라한 게 아니고 따라했네. 아, 원래 구독자 많으면은 올리드가 네. 따라했다? 아니, 올리드 표절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 내가 원조다? 아 원조는 맞긴 한데 원조 맞지긴 한데 네. 이게 댓글로 이렇게 막 왜 자꾸 따라하냐고 우리 올리드님을 그래갖고 그랬고 딱 보니까 올리드님 구독자가 더 높으시더라고요. 네. 아 그럼 내가 따라했네. 그래갖고 뭔가 좀 바꿔보자 해갖고 이렇게 뾰로롱을 하게 됐습니다. 아 뾰로롱을 원래 상자입니다 이거였어요? 네 원래. 근데 뾰로롱을 넣은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바꿔보고자 바꾸게 됐습니다. 나이가? 저요? 네. 저는 34살. 오. 올해 34살, 34살. 88년산. 네. 올림픽 베이비. 네 맞습니다. 유튜버가 전업이신가요? 아니요 저 다른 일 본업이 있고 유튜브는 그냥 취미. 아 취미. 취미 정도로만 하고 있는 정도. 얼마나 되셨죠 유튜브 시작하신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채널을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거의 뭐 2년 넘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시작한 거는 2019년 3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 아 2019년이 아니라 20년 2020년 3월부터 1년밖에 안 됐다 나는. 네 2000 네. 그 정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나는 너와 다르게 1년 만에 이렇게 됐다. 와디님 1년 넘으셨잖아요. 저 6년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시조새라면서요. 저 시조새시죠. 시조 사람을 사람을 박제하려고. 그래서 요즘에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에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네. 아 좀 진짜 너무 아쉬운 거는 그 메로나 때문에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저 오프라인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서울에 있는 캠핑 같은 거 진짜 많이 다녀가지고 네, 거기 다니면서 찍고 이러고 싶었던 게 진짜 많았어요. 원래 운동은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운동이요? 운동. 운동 진짜 싫어요. 아 운동 화. 아 운동 화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동네 왕십리역 쪽에 이제 공원 생기고 나서 이제 저 중학교 이제 1, 2학년 때 그때 형들이 거기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었어요. 네, 그거 보면서 그때 신고 있던 형들 이제 조던 신발들 보고 와 저 멋있다 그래갖고 네. 그때부터 이제 신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좋아는 했는데 그 학생 때 어릴 때니까 뭐 돈도 없고 네 뭐 신발을 운전을 좀 원래 이렇게 아유 제가 극적으로 하시나요? 이렇게 한 가지를 저 예전에 한번 차에 타가지고 네.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거의 한 10분짜리 콘텐츠였는데 네. 그 촬영하는데 저 차 안에서 6시간 운전했어요. 막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 거예요. 네, 잘 못해요.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못해요 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긴 해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징어가 이 먹물을 쏘고 도망을 못 간대요. 아 오징어다. 오징어와 시조새.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기름 아끼시거나 이거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추우실까봐. 아니 더워 죽겠는데 아니, 지금. 남쪽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요? 네. 저는 순전히 와디님 때문에. 아 왜죠? 새끼 잘 되는 거 보니까. 아 잘 되는 거라 보기보다. 저 새끼 아 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 아저씨 네, 저분은 아저씨. 뭔데 나이키에서 콘코드를 받지? 그때 지가 뭔데? 아 지가 뭔데 아니고 아 그때가 아마 조던 11 콘코드가 국내 정발하기 며칠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두 개를 받았죠. 네 그렇고 받았다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선물 포장지도 조던 모양으로 된 그렇죠. 네, 그리고 끈도 뭔가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었던 선물 포장 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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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를 받으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나도? 아니 뭔데 유튜브로 하면 저렇게 받을 수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정식 발매되는 조던 홍대 그 콘코드 스크래치를 긁으러 갔어요. 갔는데 와 네.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네. 한 4시간 정도 이제 줄을 기다리고 긁었는데 꽝이 나온 거예요. 제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는데 그 콘코드 물량 많았는데? 많았는데 거기서 꽝이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제 친구들도 다 꽝 나오고 네. 그래갖고 아 열받아갖고 막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나도 해야겠다. 이거 되게 흔들리네 이거. 네.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춥고 막 발 터질 것 같고. 저 아저씨는 받았는데. 네. 그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아저씨는 받아갖고 막 와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구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날 아팠어요. 네, 한 이틀 아프고 나서 마음의 병도 같이 왔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아픔이 없어짐과 동시에 나도 하자. 아, 나도 해갖고 나이키 놈들한테 뭐라도 좀 받아보자라고 오케이, 생각해가지고 오케이.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 신발 받으려고. 근데 나도 처음에는 그냥 기록을 위해서 좀 했다가 구독자분들이 좀 이렇게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서. 아 원래는 의도하지 않으셨었는데? 그렇죠. 전혀 그때는 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크지 않았고 하긴 외국에만 좀 있었던 걸로 유튜버가 알고 유튜버가 뭐 유튜브로 돈을 번다 뭐 신발을 뭐 협찬받는 이런 맞아, 거는 맞아. 상상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동화 받는 날도 오겠지. 콩코드를 받으신 걸 보고 아 나도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 아 사고 났고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 그럼 옆차 잘못이죠. 아무튼 네 와디님이 콩코드 받으신 거 보고 저도 갖고 싶어서 갔는데 다 떨어지고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냥 친구랑 같이 시작했어요. 원래 저희는 2인 체계로 어 그래요? 네 친구랑 같이 했었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이름이? 상자에 신발 던져요. 근데 2인이었어요? 네. 그 친구는 어디 갔어요? 그 친구는 지금 저기 충남 홍성에 지금 출장 가 있어요. 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그만하고 네 이제 탈주하고 네, 저 혼자 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이게 너무, 처음에는 카메라가 일단 너무 어색한 게 일단 첫 번째고. 편집도 어렵고. 편집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그 유튜브 보면서 진짜 이렇게 자르는 거부터 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네, 편집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아, 제가요? 네. 아닙니다. 요즘 해보니까 요새는 한창 재밌죠? 재밌어요. 이제 영상 올리면 많이들 봐주시고 댓글도 네. 달아주시고 하니까 네. 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카톡 1떠있고 전화 1떠있고 메시지 1떠있고 이런 거 절대 못 참거든요. 성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대댓글 다 달아요? 네. 댓글 안 달면은 제가 못 참겠어요. 뭐 댓글 올라오면 네. 알림도 뜨고 다 하잖아요. 네, 네. 그때 댓글이 영상 하나에 몇 개 달리는데요? 뭐 많은 것들은 뭐 2, 300개도 4, 500개 달릴 때도 있고. 와 그거 다 일일이 다 달아요? 네, 일단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계속 달아요. 그걸 없애고 싶어. 저는 그거를 그렇게 초반에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너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다른 일을. 쉴 때 계속 그거 보고 있고 댓글 달고. 되게 엄청난 노력이고 되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게. 아 진짜요. 아 근데 저는 또 그게 재밌어요. 원래 막 그런 커뮤니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그게 다 구독자분들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과 네, 물어보시는 게 진짜 많으셔가지고 다들 그런 거 답변해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재밌는 네, 재밌는 신발 리뷰해주는 사람? 지금도 되게 에너지 넘치잖아요. 네.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땀이 막 범벅돼가지고 막 리뷰하시고 하는데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니요. 저 원래 성격은 그냥 조금 그렇긴 한데 말이 많고 막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카메라 앞에서 좀 더 그러니까 오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 유튜브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재미없으면 바로 넘기거든요. 딴 거 재미 보다 보면 제 그러니까. 거는 많이 넘기는 편이시죠? 그래도 보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뭔데요? 이벤트 아 아니면 좋은 거 비싼 거 나머지는 안 본다. 아니 보죠 다 보는 아닙니다 봅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다 보겠어요. 완독 다 보죠 다. 국내 스니커 리뷰하시는 분들 거는 네. 네, 보면서 배우려고 좀 많이 다 끝까지 보죠. 대신 빨리 감기 조금 한다. 두 배속 네. 뭐 그거야 뭐 좋죠. 앞으로 재미있으면서도 이제 나이키한테 받는 그쵸 저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 나이키가 신발을 주는 거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한 번이라도 예 좀 그게 아예 처음부터 아예 시작이었어요. 금방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 한 만 분 넘었을 때부터가 진짜 이게 힘이 나는 거야. 내 뒤에 뭔가 든든한 지원군 같은 그 왜 삼국지도 보면 막 10만 대군 20만 대군 이거보다 3천 6천 정예 기병이 가장 무섭거든요. 맞아. 정예 군단 같은 예, 그런 게 굉장히 든든하죠. 올리면은 다들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거를 이렇게 올리고 나면 아유
뭔가 재미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올리고 나면 그래도 좀 예, 말해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예, 재밌어요. 요즘에 진짜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에 대한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아 예 그쵸 점점 신발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들의 덩치도 사실 점점 다 커지고 있거든요. 예. 본인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 일단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올렸던 영상은 일단 목표는 저는 이번 연도는 3만? 아 2021년도 네. 3만? 네 3만을 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와... 아 아마 그 정도 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 3만 3만 너무 막 2021년도에 3만이 되면은 뭐 하실 거예요? 공약하라고 하시죠. 3만이 되면요? 네. 3만이 되면 뭐 할까? 3만이 되면은 이벤트 해야겠죠. 아 나는 근데 약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벤트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초반에 이벤트를 할 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와디가 이벤트가 너무 혜자다. 아 왜냐면 스니커 유튜버 외에 다른 장르들의 유튜버들은 맞아요 신발 이벤트로 막 스티커 주고 막 이랬거든요. 문상 이런 거 네, 문상 주고 막 이랬는데 나는 한정판 신발 신발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고착화 돼가지고 그쵸 스니커 유튜버인데 이벤트 좀 짜게 했다? 그쵸 오히려 욕먹는 상황이 되는 아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 다 이거를 와디님이 만드신 거구나. 어이 누가 아니, 했네. 아 이게 아니라 괜히 시작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아... 하고 어쨌든 뭐 다들 이거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는 거 아 그래요? 저도 나름 처음 시작하던 고충이 있었고 그래도 맞아요. 지금은 되게 든든한 동료가 되게 많잖아요. 네 진짜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것들 재밌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영광이죠 너무. 12,000이니까 다음 이벤트는 2만이겠네요. 아 이거 좀 아 2만은 솔직히 좀 건드. 제가 지난번 1만 이제 이벤트 하고 나서 네. 택배를 보냈거든요. 제가 진짜 당첨자분이 총 60몇 명이었어요. 이벤트 당첨자분이 네. 60몇 명이었는데 그걸 제가 등기랑 그러니까 우편 이렇게 네. 해갖고 택배를 다 이제 당첨자분들한테 다 보내줬는데 네. 와 택배비가 거의 그러니까 저 19만 원 정도 나온 줄 알았는데 택배 정확하게 다 따져 보니까 한 21만 7천 원인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아... 택배비가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주던 원 하는데 제가 조그만 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아... 만 명대 그래 좀 많이 뽑았거든요. 네. 아 좀 네, 솔직히 말하면 빡셌다. 일단 편지 다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은 유튜브 하는 거에서 뭐라 그래요? 와이프는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아직은 뭐 막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뭐 촬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조용히 해주고 네. 네, 그런 편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저희 우회전인데 계속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아, 유튜브 들어올 타이밍은 잘 보시고 우회전하는 타이밍을 못 보시는 거예요? 아 얘 타이밍 없구나. 팔에 있는 문신이 뭐에 많으세요? 아 저 아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이거 하나하고 와이프한테 혼나가지고 아 결혼하고 하셨어요? 아니요 하기 전에 했는데 제가 더 한다고 했었는데 더 하면은 일본 갈 거야 이래가지고 왜 코끼리 문신이에요? 제가 코끼리를 그냥 좋아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유는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 문신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는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저요? 네. 어떤 삶이요? 네 삶이라고 하면은 아 너무 이거 인간극장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극장 심파극 저는 그냥 학교에 누구나 있었던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찐따 아 신발 좋아하고 근데 신발 좋아해도 막 친구들한테 나 신발 좋아하고 막 그런 거를 막 티내거나 이런 거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막 부끄러움 타고 막 그랬던. 네. 뭐 제 CA 막 토요일 날 활동하는 그런 거 애니메이션 부였으면 말 다 했죠. 아 애니메이션 부였어요? 네, 그럼요 애니메이션 부였어요. 애니메이션 부가 왜요? 좋은 취미죠. 그쵸? 네 그쵸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원피스 좋아합니다. 아, 원피스는 괜찮죠. 마디님 원피스 모르시잖아요. 네. 원피스를 안 봤어요. 요즘 시대. 요즘 시대 원피스 안 보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요. 원피스는 꼭 봐야 될 필독 도서죠. 어. 애니메이션부에서는 뭘 배웠어요? 배운 건 만화를 보는 걸 배웠어요. 아, 만화를 보셨고. 졸업하고는 계속 네, 산업전선에 계시다가. 학교 다니고, 군대 네. 다녀오고. 군대는 어디? 저는 저기 고향. 운전병 느낌인데? 저요? 네. 운전병인데 운전을 이렇게 하면. 아, 맞네. 아, 저는 통신병이었어요. 아, 통신병. 네, 통신병이랑 행정병 같이 이렇게. 했던. 오, 엘리트였네요.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그래갖고. 저 컴퓨터 되게 좋아하는데요? 행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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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이제 4년 좀 넘었어요. 되게 일찍 하셨네요? 네, 30살 딱 되자마자 했어요. 어... 원래 유튜브를 보셨어요? 네, 저는 유튜브 네, 되게 많이 봤어요, 원래. 어... 그 와디의 신발장을 만나기 전에 네. 와디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았어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 뭐라 그러지? 그... 그냥 편하게,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교! 그러니까 저는 와디님이 그 장교 출신이라고 나왔던 거를 아예 몰랐거든요. 네. 근데 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장교 느낌이? 네. 막 저 그 군대 있을 때 막 소대장님 같은 그런 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소대장 보통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아, 그렇죠. 아, 이게 뭐지? 이건. 아예. 네. 좋아하는 소대장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장교 결국. 느낌이 아, 있었다. 아, 네. 왠지 모르게 좀 예, 그런 느낌이 강했었어. 처음에는. 지금은? 지금은 네, 제주도 사는 형? 아저씨? 가끔 올라오는 아저씨. 가끔 올라오는 아저씨. 우리 언제 처음 만났죠? 그때 저희 스택하우스 에서 그거 국슈님이 강의해 주실 때 그때 우리 처음 만났다고? 만난 건 그때 처음 만났어요. 오... 그렇구나. 실물로 만난 거는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끝나고 술도 잠깐 먹었죠? 네, 잠깐이 어. 아니고 와디님 주무실 때까지 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구독자분들 만나서 막 어때요? 저는 진짜 이런 거는 처음 해보는데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래가지고 막 자꾸 사람들이 막 라이브도 네, 다른 분들 라이브도 많이 하고 네. 막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네, 사진 이게, 찍어주세요. 이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보러 온 거잖아. 그쵸, 예.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큰 거 같아. 그래서 다 막 되게 어렵게 또 말을 거하신다면 저 사진 한 번 뭐 했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해드리려고 간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해드리면 너무 감사하죠. 되게 막 또 좋아하시고 하면은 그런 데서 아 내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악플을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악플 좀 달려요? 저는 악플은 가끔 달려요. 뭐라고 달려요? 안 달리고. 저 얘기할 때 자꾸 입이 뚫어졌다고. 그거는 악플이 아니라 조언이잖아. 아, 그런가? 네. 막 그런 것들 달리고. 그 악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악플 달면 저는 똑같이 악플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알아요. 뭐라고? 저한테 욕하면은 저도 똑같이 욕해요. 어, 진짜? 네. 그리고 네. 막 고무끈 이런 것도 제가 리뷰 한번 했을 때도 막 욕이 달렸었는데. 뭐라고 달려요? 야 이 새끼야 막 그 고무끈 낀 다음에 신발 신으면 너 막 헐렁헐렁 거리는 거 아냐고. 어. 그럼 저도 그냥 네가 똑바로 못 껴서 그래 이 새끼야. 진짜 그래.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거기 댓글이 또 달려요? 달릴 때도 있고 안 달릴 때도 있고. 어...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삭제를 하고 가시든가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좀 그래갖고 네, 막 저 악플에 대해서 막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막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막 아 막 이러는 성격이 아니라 네, 그냥 네, 생각 안 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사람이라. 나도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켜켜이 쌓여요. 근데 다들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이고 맞아, 쌓이고 맞아.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울컥하게 되고. 근데 사실 악플을 그러니까 악플을 다는 사람은 한두 명이잖아. 맞아요. 근데 막 되게 좋은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오늘도 되게 많이 만났지만 맞아요. 나는 비판과 악플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나를 정말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그거는 난 좋죠. 너무 좋죠. 쫙 달아. 나는 정식으로 감사하다 이런 부분 이렇게 고치겠다 쫙 하는데
뭐 비아냥 뭐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거 어떤 그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그 댓글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정말로 진짜. 굳이 내가 남이 이야기하는데 가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정식으로 뭔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아냥을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의 미천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는 상대님처럼 눈에는 눈 이해는 이로 해야겠다. 저는 그냥 저는 그런 나 정도. 근데 그러고도 저도 후회한 적도 많아요. 아 그냥 냅둘 걸 아니면은 좋게 말할 걸 이렇게. 지금 하면. 한국 그 스니커 씬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단은 저도 신발을 뭐 당첨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예, 구하는 가격이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열화된 이 분위기? 근데 뭐 과열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과열 같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과열이 아니다? 너무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거 있잖아요. 심하게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과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발이 아직 더 미쳐야 된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산 리셀 주고 산 신발이 뭐예요? 콩코드요. 언제 그러니까 옛날 콩코드. 아. 옛날에 와디님 그렇게 막 돌림판에다 신발로 그렇게 막 돌리면서 했을 때. 아 와사비 시절. 네 맞아 와사비. 그리고 막 뒤에 와이프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언제요? 옛날에. 그랬나? 촬영하셨을 때. 왜 앉아 있었지? 막 뒤에서 막. 뭐 정상 같은 거 하고 계시고 막 영수증 같은 거 많이 아 일하고 있고? 아 난 그냥 찍고 그랬나? 네 그래서 그때 아... 봤거든요 맞아요. 정상 같은 거 하고 있나? 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와디님이 이벤트 저 유튜브 안 했을 때 네. 와디님 이벤트 하시고 네. 원래 당첨자들한테 전화하셨었다. 네. 전화해갖고 이렇게 뭐냐 반응 보고 네 맞아 5 줬다리 네. 하면은 뭐 하나 더 준다고 네. 이거 그런 거 하려고 이제 막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뭐지 몇 번 하셨을 때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반응이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도 네. 좀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뭐 되게 열심히 보셨네. 네, 이벤트 하시고 나서 네. 제가 응모하고 네. 막 제가 그 연습했어요. 당첨이 안 돼 그러니까 된다라고 가정하에 네. 네. 아 이거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연습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막 계속 막 뭐 5 줬다리 이러고 전화하면은 아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은 너 소리를 못 지르는데 어떡하지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계속 연습을 했었던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옛날이다. 근데 그게 다 남자고 맞아. 사실 뭐 낮에 전화하는데 받아가지고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없어. 저만 해도 그럴 것 같긴 해. 여보세요. 아 예. 아 정말요? 그리고 나서 항상 문자로 장문이 와. 아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긴 해요. 기억에 남는 구독자가 있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군대 간다고 하셨던 분. 아 군대 간다고 해갖고 뭐 그 사카이인가? 네. 신발을 산 제가 형 저 엊그저께 그 솔드아웃인가 크림에서 사카이 구매했어요. 와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저 내일 아침에 군대 가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잘 갔다 오세요. 잘 올라 있을 거예요. 아, 왜 샀을까? 모르겠어요. 아... 투자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사카이 샀다고 축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축하를 해드렸는데 그 새벽에 답글을 달았거든요. 네. 바로 달리더라고요. 형 근데 저 좀 이따 일어나서 군대 가요. 우리 마디 신발점 구독자님께 한번 홍보 한번 지원하게 해주시죠. 아 저요? 네. 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소개할 때 쓰는 건데 네. 네, 스니커 유튜버 3세대 네, 상자의 신발 상자의 상자라고 합니다. 네. 1세대가 저요? 1세대, 네, 1세대는 마디님. 2세대는요? 2세대는 지금은 좀 안 하시는데 네. 네, 그 뭐냐 주승님하고 아~ 네, 킥스 플래닛 네 킥스 플래닛님 이렇게 정도 저는 2세대로 보고 있어요. 아 지금 3세대 선두주자다? 아니 선두주자까지는 아니고 3세대는 누가 있죠? 3세대요? 3세대 저랑 네. JP박스님 아 그리고 뭐 원희님도 있고 네. 네 그런 식으로 JP박스님도 2만 지금 만 2만 넘으셨어요? 모르겠어요. 2만 넘었던 것 같은데 JP박스님 진짜 보고 싶은데 3세대 말 된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뭔가 분류표? 분류표는 아니고 그런 시기별로? 어쨌든 우리 신발 상자 상자의 신발 상자님 모시고 그냥 네, 상자 네, 이동하면서 잡담 한번 떨어봤습니다. 상자의 신발 상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신발 상자의 신발 상자만의 강점은? 저는 그냥 좀 재미있게 높은 텐션 네, 높은 텐션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진짜. 네, 저도 막 뭔가 피곤하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있고. 일 있으면 저는 진짜 리뷰 찍으면은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좀 재밌게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